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돌금TV. 안녕하세요, 돌금돌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컴백을 하면서 크게 화제가 된 엑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 엑소의 여섯 번째 정규 앨범인 옵세션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옵세션은 타이틀곡인 옵세션의 한국어 및 중국어 버전을 포함해 다양한 장르의 총 10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엑소의 정규 6집 옵세션은 컴백 전 컨셉과 세계관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엑소듀스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며 엑소와 XXO의 대결로 화제를 모았다고 전해드린 바 있었죠. 이번 앨범을 통해서도 엑소 및 XXO의 대결에서 파생되는 갈등, 집착 등 여러 감정을 담은 다채로운 곡들을 만날 수 있는 만큼 전세계 음악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됐는데요, 얼른 무대로 보고 싶습니다. 타이틀곡인 옵세션은 엑소의 다크 카리스마를 만날 수 있는 힙합 댄스곡으로 주술처럼 반복되는 보컬 샘플의 중독성과 묵직한 비트, 직설적인 모노로그 형식의 가사가 돋보이며 음원과 동시 오픈되는 뮤직비디오 역시 곡의 강렬한 분위기와 상반되는 두 가지 컨셉으로 변신을 한 엑소의 매혹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으로 제작이 되면서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트랩, 레게 등 여러 장르적 요소가 결합된 매력적인 댄스곡인 트러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와 겪는 내면적 충돌을 임팩트 있게 표현한 댄스 팝곡 지킬, 그리고 리드미컬한 코러스와 스트릿, 플루트 사운드의 조화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춤,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자신 있게 나타낸 힙합 댄스곡 야야야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외에도 베이비 유와 논스톱, 오늘도, 나비 효과까지 엑소의 한층 성숙해진 음악 세계를 알 수 있는 앨범으로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앨범 발매를 기념해 오는 12월 9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8-7에서 엑소의 정규 6집 컨텐츠로 꾸며진 스페셜 아지트 엑소 더 플레이스가 오픈이 되며, 이에 앞서 오늘 외벽 포토존을 깜짝 공개해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컨셉과 독보적인 음악 색깔로 매 컴백마다 기대감을 높였던 엑소가 이번에도 파격 그 자체인 앨범을 들고 1년 만에 무대로 돌아왔는데요. 진정한 왕의 귀환을 알리며 이번 컴백 활동을 통해 엑소가 보여줄 새로운 무대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컴백한 엑소는 한 매체를 통해 컴백 소감을 밝혔습니다. 엑소는 오랜만에 컴백이라 설렌다.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준비했으니 이번 앨범도 많이 사랑해달라 라면서, 항상 새로운 컨셉으로 앨범을 제작해왔지만 특히나 이번 앨범 컨셉은 파격적이고 색달라서 우리도 준비하는 내내 과감하고 새롭게 느껴졌다 라고 컴백 소감을 전했습니다. 와, 정말 어떤 무대를 꾸며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어 팬 여러분께서도 신선하게 봐주시고 올해 겨울을 함께할 연말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팬들이 보고 싶었고 그만큼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엑소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두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는 엑소 패키지 많이 즐겨달라 라며 팬들에게도 고마움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음원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엑소의 활동을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제가 되었던 엑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아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